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지난 편에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야, 씨. 아니, 죽다 살아난 건 아니고, 야, 근데 진짜, 이걸 연달아 쓰니까 하늘을 날 수가 있네. 이걸 몰랐네, 이기는 걸. 서번 설정이 나오네. 하나만은 구해도 되겠대 이거는. 왜냐면은 이건 불리면 되니까. 상자? 장난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궁극기네. 보스템 들고 튀기? 뭐야, 나 무기 올렸어. 이건 뭐지? 포탈 같은데, 딱 봐도. 아이씨, 설치 안 되네. 일단 집으로 돌아갑시다. 밤이 었기 때문에 집 돌아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낫다네요. 짜란. 와, 이 무기가 뭐야, 누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뭐야 얘는. 아니, 내가 NPC들을 너무 많이 세워놔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NPC 하나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내가 이전에 그 호구로 보이냐? 나 지금 이제 백전 노장이다. 씨. 몬스터 따위 그냥 아주 가볍게 잡아줄 수 있지. 뭐 레전드리 장비가 나왔는데? 밀도 구했네. 근데 웨이스톤은 지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건나 워터. 오늘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얘저 뭐야? 아니, 뭐야 저 문구는? 잠깐만, 가기 출발하기 전에 저 EMC나 좀더 설치해 놓고 가자. 페어리 바람? 아, 이게밖에 없어? 와우, 진짜 대박. 오케이. 아툼 던전이네, 여기 이름이. 오, 미친. 대박. 역시 던전을 파밍을 해야 되네, 진짜. 무조건 던전 파밍해야 돼, 진짜. 너무 좋아.
아 이거 보스 또 이것도 뭐 그 상자 미밍인 줄 알았었어. 오 아니 다 거품이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이거 무슨 모드? 얘는 뭐야? 엘레멘터리 스태프 이거를 조금 자주 써봐야겠다. 어딜 감히 포션을 빨아? 피스톤? 아 아까 거기 지하로 내려가는 그 길이구나. 역시 던전이 최고네 진짜. 이제 저 이제 앞으로 던전 파밍 갑니다 이제. 던전이 이 정도 난이 놓으면은 충분히 하고 남지.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정혈 이건 뭐야? 어디서 자꾸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난? 오 뭐야? 오 파이어리 대검 미친. 앞으로 이게 내가 이거다. 뭐야 얘 또 화약? 야 이 화약 어디다 써? 모래? 레스톤 조명? 뭐야 이거는? 횃불을 조각된 사람으로 바꿔준다고? 이거 그냥 만들다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실수로 만든 거 아니야? 참나무 울타리를 레스톤 조명으로 바꿔준다고 EMC가 엄청 펌핑됐는데 이걸 이제 찾았으면 뭐해. 지금 난 초당 6천씩 늘어나는데. 아니 그래도 저거 한꺼번에 챙겨오면은 이득일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저거 얼마나 펌핑 되는지. 일단 윈드 필요 없고 워터 안 필요 쓸 데가 없고 일렉트릭 파이어 이것만 있으면 돼. 울타리니까 일단은 교환하는 거라서 이게 손으로 집어넣어. 이걸 왜 집어넣어? 하나당 지금 첨단 물타리를 이거를 한 11만
이 정도씩을 엄청나게 바꿔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거? 와 EMC 진짜 진짜 이거 초반부터 작업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됐다 이제 저 던지.. 아 근데 자꾸 저 아래 지하에서 약간 몬스터 소리가 나던데 그거 굉장히 신경쓰이는데. 오 뭐야 이거 또 오 뭐야 이게 뭐지? 뭐야 방금 이거? 마인크래프트에서 무슨 이런 야 진짜 여기도 이게 있네. 야 씨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이 안에 있구나 얘가. 뭐야 이 멍청 이 약해 빠지는 꼴랑 이 얘가 그렇게 무서운 최종 보스인 것 마냥 숨쉬고 있었던 거야? 꼴랑 이게? 더 이상은 또 없네? 이게 다네 이제. 물이나 마시러 가줍시다. 어? 곧 스폰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스폰할 건 빨리 스폰해봐 임마. 궁금해 죽겠다. 야 드디어 이제 이 뭐야 이 컨텐츠를 워터팩을 제대로 즐기는구나. 자 다음에 이제 몰칸 던전입니다. 아 용암 던전이네. 화염제한 포션 가져왔어야 됐으나? 뭐야 이거 어떻게 이 던전이 맞아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던전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야 여기는? 역 저 끝이네. 이거 저 지하로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야 내려가다가 낙사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느린 낙하의 물약 그걸 결국 사서 와야 되나? 아 저기 뭐 있다. 저기다 상자 있다. 와우. 오 드디어 일렉트릭 에센스와 라이프 에센스면은 왠지 체력을 채워주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오 맞네. 저거 무조건 챙겨야 된다. 그러면 잠깐만.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다. 이거 라이프 에센스 갖다가 그거 나와줘. 잠시만 1024. 힐스테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일단 내가 체력이 깎여야 이게 쏴질 것 같은데. 자 다시 불칸 던전 다시 돌아갈게요. 화염제한 포션 마시고 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 이번 편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불 언제 꺼지냐?
아 꽂았다.